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두천 산골에는 뒷산을 걸으면 버들가지가 벌써 피었습니다. 아주 봄이 오는 소식이 아주 눈으로 느껴집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골짜기 얼었던 그 개울이 녹아서 물 흐르는 소리, 새 우는 소리, 버들가지 피는 모습, 시 산골에서는 봄이 오는 소식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예, 해놓고 안 오더만. 오늘부터 16번 민수기와 신명기를 공부하는데 민수기 8번, 신명기 8번, 16번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론삼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조선일보에 나온 칼럼의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것 세 가지. 첫째,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1961년에 우리 국민소득이 70불, 80불이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 세계 꼴찌에서 두 번, 아프리카의 앙골란가 뭐 어딘 거기 마지가 꼴찌고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미국 원조에 의존했어요. 미국 원조가 많으면 국가 예산 많아지고 원조가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들고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은 국민소득이 240불, 우리 남한의 3배였어요. 1960년 초에는 북한이 우리보다가 3배 잘 살았어요. 그때 필리핀은 800불, 우리보다 10배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 불, 북한은 완전히 바닥에, 특별히 북한은 금년에 미국이 유엔과 미국이 경제 제재하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 그래요. 우리 도레마을이 한경도에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운영할 때부터 겨울 난방비, 석탄, 건물 관리비는 북한 정부에서 내고 선생들 월급, 아이들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고아원에 불을 안 떼주는 거예요. 한경도가 춥잖아요. 그 추운 지방에 고아들 5살, 7살 이런 애들이 불 떼지 않는 방에 담요 한 장 덮고 사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동상이 걸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으로 중국에서 석탄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뭐 정치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은 고아들은 굶기면 안 되잖아요. 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남한이 복을 받아서 잘 사는데 우리 국민들이 감사한 줄 몰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복을 계속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국인들이 모르는 것 두 번째,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 교포가 우리 두레마을에 찾아왔었는데, 목사님, 미국에서 테레비 보면 완전히 전쟁 나는 걸로 보도되는데 한국에는 조용해요. 싸재기 한 사람도 없고 그냥 전쟁 전혀 관계없는 듯이 그래 살고 있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전쟁이 안 나지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아, 전쟁 안 나도록 우리 애국가가 좋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잘 졌어요. 그래서 애국가 부를 때는 무당도 스님도 점쟁이도 전부 하나님 찾아요. 안 그렇습니까? 점치는 사람도 무당도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니까 하나님 의리가 있지요. 자기 그렇게 열심히 이름 부르는데 전쟁 안 나게 막아주시지요. 그래서 웃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애국을 딴 건 못해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이름 열심히 부릅시다. 네. 그 한국에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주일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재단 교인들이 전국에 깔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 거지요. 앞으로도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뭘 모른다는 거 하니 우리 미국하고 한미 군사 동맹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막강한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우리 미국에 우리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있지만은 6.25 전쟁 끝날 때 고집스럽게 버텨서 한미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안보가 지켜진 거지요. 그 덕택으로 우리 경제 발전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나라가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맹국에 대해서 고마운 줄 알고 그걸 잘 의리 있게 지켜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그런 나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한국 교인들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힘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그러는데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우리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말씀 그러면서 실제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48년째 목회하는데 교인들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성경을 잘 몰라요. 늘 들고 다니면서도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가슴에 닿지를 않는 거지요. 나는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 꼭 하루 금식합니다. 74년 2월 23일부터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 혼자 부흥회해요. 앞으로 내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은
천국 갈 때까지는 해마다 계속 할 거지요. 왜냐? 74년 2월 23일 내가 서대문 구치소에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유신체제 때 우리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도 열심히 하시고 국방도 안보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 민주주의를 해야지요. 헌법을 안 지키고 유신헌법 만들어가 이러한 거 안 되지요 하고 데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범이라고 군사재판에서 15년 형을 받았어요. 그때 재판장이 이세호 장군이에요. 군사재판이니까. 피의자 김진홍 15년 땅땅 두드리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와, 오래 살아라 군에. 요거 15년 살고 나가면 거의 50 거의 되지 않냐. 좋다. 이미 베린 몸. 성경이나 실컷 읽다 나가자. 그 감옥에서는 성경을 성경이라 안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재밌게 표현하지요. 이스라엘 무협지라는 성경을 열심히 본 거예요. 그때는 참 나한테 좋은 일 해줬어요. 군사정부에서. 다른 책은 다 압수해버리고 성경만 줬어요. 그 이스라엘 무협지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남아 돌잖아요. 하루 종일 독방에 가만 앉아 있으니까. 심심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월요일 아침에 시작을 해서 천천히 평균 속도로 읽는데 토요일 오후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났어요. 성경이 보통 속도로 읽으면 낮에만 읽는데 6일 분량이에요. 그 내가 엿새 만에 성경 한번 읽고 회개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서 3대 신앙이에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교를 하고 설교하면서 엿새면 한 번 보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안 읽고 설교한 거예요. 그 내가 징역에서 엿새 만에 성경 한번 읽고 회개한 거야. 야, 내가 참 돌팔이로구나. 엿새 보면 한번 보는 성경을 1년에 한번 안 읽고 설교한다면서 세상 얘기나 실컷 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전했구나. 좋다. 15년 살아라 하니 실컷 성경 읽다 나가서 성경 얘기하고 살아야지. 마음 먹고 읽은 거야. 엿새 한번 읽고 7일째는 안식하고 15년을 읽으면 몇 번 읽나 계산을 다 해봤어요. 상당히 많이 읽겠더라고. 15년 읽으면. 그래서 마음 먹고 읽었어요. 엿새 한번 읽고 7일째는 또 혼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쉬고. 그 여섯 번째 읽을 때요. 6주가 지난 거죠. 그죠? 네. 6주째에 읽다가 예레미야서 4장을 읽었어요. 갑자기 성경 말씀이 바뀐 거예요. 종이에 활자 있는 성경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나하고 만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너무 감동해서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요. 말씀 읽는데 내 영혼의 헐벗고 가난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성경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천천히 찾읍시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러는데
때로는 목사님들도 그렇지요. 성경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지요. 예레미야 4장 3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1056페이지 성경 말씀은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 충고하겠는데 자기 성경을 자기 손에 딱 맞는 성경을 한 권이시대 한 권. 이 성경 저 성경 보지 말고 그 성경을 늘 갖고 다녀야 돼요. 밤에 잠잘 때도 머리맡에 성경 자기 성경 뒀다가 밤중에 잠이 깨면은 헛된 공사하지 말고 그 성경 읽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 성경을 펴면 또 잠이 와요. 응? 그 성경을 수면제라 그러지. 천천히 찾읍시다. 예레미야 4장 3절 찾았습니까? 네. 내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마음밭을 갈아라 이 말이야. 마음밭에 가시나무 잡초 잔뜩 묵밭이요. 농사 짓다가 그냥 팽개친 밭을 묵밭이라 그래요. 거기에 뭐 찔레나무가 나고 가시가 나고 그걸 갈아라 이게. 우리 마음밭이 묵은 밭처럼 황폐해졌다. 너희 마음에 묵은 밭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아, 이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구약에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가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다 할례가 시작됐는데 구약의 할례가 지금 우리한테는 뭔지 아세요? 세례요, 세례. 구약의 할례가 지금 세례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세례를 받아라. 겉으로 할례가 아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 이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다가왔는데 내가 참 감동했어요. 감격해서 울면서 성경 읽었는데 자꾸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떨어지니까 성경이 젖잖아요, 눈물에. 그래서 성경을 이래 밀쳐놓고 눈물 안 떨어지게 눈물 닦으면서 읽었어요. 그때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렇다고 뭐 감옥 다시 갈 생각은 없지만은 아주 은혜 받았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 맨날 들고 다니면서 말씀의 능력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둘의 수도원, 동두천에 있는 둘의 수도원에서 금식 기도회를 매월 해요. 10일 금식, 그 다음 달은 4일 금식, 금식을 하는데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산서 온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손가락에 루마티스가 심해가지고 이 루마티스가요 통증이 심한가 봐요. 밤에 잠잘 때 손에 통증 때문에 울다가 자고 그랬대요. 7년째. 근데 10일 금식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중복기도 했지 참저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30명 돼요.
같이 기도해드리고 하루 두 번씩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8일째 되는 날 통증이 사라졌어. 지금까지 괜찮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작년에는 저 서울에 있는 30대 목사님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아토피가 이상하더라고요. 진물이 질질 흘러. 매일 내복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30대 목사인데 목회를 못하게 돼서요. 뭐예요? 그렇게 심하니까 아토피가. 그런데 우리 금식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 찾으면서 읽고 했더니 일주일 지나더니 물 나오는 게 끄쳐지더니 지금은 말짱해요. 말씀은 능력이요, 능력.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애꿎은 전화만 잡고 걸어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 하면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게 두 번째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 나는 저 경상북도 청송이라고 복동교회 아주 시골교회에서 자랐는데 어릴 땐 엄했어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육촌 동생인가 결혼식이 주일날 있어서 주일날 예배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열어가 7일을 했어. 집사가 세상 일로 주일 범했다고. 6개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마라. 우리 어릴 때는 교회가 엄했어요. 요새는 그런 게 없어. 내가 지금도 목회하는데 우리 교인들 산속이지만 한 400명 되는데 한 3, 40명 대충 번갈라 빠지는 거예요. 번갈라. 우리 어릴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주일 안 하셨길래 지난주일 왜 안 보이시던데요? 그랬더니 집안에 혼사가 있어서 빠졌어요. 그래서 본인 결혼식이에요? 아니지요. 본인 결혼식은 빠지더라도 친척 결혼식은 다른 방법으로 위로금만 보내요. 축의금만 보내고 주일을 지키셔야지. 그때 아유 목사님 생각보다 보수적이네요. 그래서 그건 무슨 보수가 있고 그게 무슨 진보가 있냐고. 교회를 소중히 하고 성수주의를 잘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없으면 나라가 흔들릴 정도예요. 굉장히 교회가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 교회를 정성들여 섬겨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아멘. 그래 내가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전에 다니던 교회 여전도회 회장인데 우리 교회로 옮겨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면 중요한 직책인데 교회를 옮기시는 게 안 좋은데요. 웬만하면 섬기던 교회 섬기시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교회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혼하기만큼 힘들어요. 그래 어렵게 옮겼는데 환영은 못 해주더라도 그렇게 초를 치나요? 그래서 초치는 게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요. 내가 위로를 했는데 요즘은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요? 자기 섬기는 교회 대대로 섬기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대로
대대로 섬기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돌아가야 돼.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서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기도로 깊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들락날락하고 신앙이 들쭉날쭉하고 하면 차츰차츰 은혜에서 멀어지지요. 세상살이 바쁘고 힘들지만은 그럴수록 교회에 더 잘 섬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영적인 근본을 딱 잡아야 돼요. 예배당에서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세상 풍파나 유혹에 흔들림이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16주 동안 민수기와 신명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시내 광야, 시는 시나이 광야, 시나이 반도를 말해요. 시나이 페닌슐라, 시나이 반도. 애굽과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시나이 반도를 건너는데 길이가 400km예요.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입니다. 대충 거리가 나오지요? 네. 부산 서울이 430km인데 시나이 반도 길이는 400km니까 그걸 40년 걸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무대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사막. 영어성경에는 시나이 데저트. 데저트는 사막이란 말이지. 자, 민수기의 무대를 내가 설명을 합니다. 날 자세히 보세요. 이 책상 요쪽은 애굽이요. 요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시내 광야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를 몇 년 했느냐? 430년. 우리 일제 36년은 뭐 상대도 안 돼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해방됐지요? 그걸 해방 공동체라 그래요. 해방이 돼서 시나이 반도로 나오는데 거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홍자가 붉을 홍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홍해바다가 레드시, 붉은 바다. 왜냐? 상류에서부터 황토 흙이 내려와가지고 바다 색깔이 붉으스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바다, 레드시, 홍해. 홍해는 건넜는데 이 시나이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에 강이 하나 있어요. 요단강이요. 조르단 리버. 그러면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광야로 나오는 그 사이에 무슨 바다가 있다고요? 홍해바다. 홍해바다와 시나이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무슨 강이 있다고요? 요단강. 그 사이가 민수기요. 그 사이. 거의 40년이요. 그런데 400km면은 남 젊은 사람들이 부전히 그러면 길게 가야 열흘이요. 하루 40km는 걷거든요.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도 20일이면 돼요. 천천히 걸어도 뭐 하루 20km는 가지요. 내 아들이 37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군에서 제대해가 직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모펀드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대하고 직장 들어가는데 한 달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녀석이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그 스페인에 그 순례길이 있어요. 응? 그 순례길 이름 누가 아세요? 응? 그 길 820km인데 그걸 한 달 만에 걷고 왔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산티아고 가는 길을 가는 게 있어요. 산티아고.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옛날에 야고보 선지가 프랑스 국경에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820km를 걸으면서 전도했어요. 그 순례길이 지금은 아주 영적인 세계적인 순례길이 된 거예요. 1년에 수십만 명이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걸 한 달 만에 걷고 왔어요. 그걸 갔다 와서 나한테 뭐라는 거 아니? 아버지, 산티아고 가는 길 꼭 다녀오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래서 강추가 뭐냐? 강력한 추천이래. 야, 니는 20대니까 다녀오지만은 아버지는 지금 70대인데 그걸 800km를 어떻게 걷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하루에 조금씩 걸으면 되지요. 나는 매일 40km 걸었지만은 응? 아버지는 뭐 10km도 되고 7km도 되고 조금씩 걸으면 되지요. 가는 데마다 여인숙이 있고 그 전부 뭐 마실 물도 준비해 놓고 걱정 없어요. 꼭 다녀오세요. 그래 내가 한번 다녀와야지 했는데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이 820km인데 시나이 반도는 몇 킬로라고요? 400 킬로. 400킬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인 걸음에 천천히 걸어도 20날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몇 년 걸렸느냐? 40년 걸렸어. 여기 민수기를 읽는 요점이요. 왜 20날이나 열흘을 가는 길을 40년 걸렸을까? 그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란 말이 민수기 1장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난 지 처음에 인구 조사를 했어. 요새 인구 센서스 그러지요?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다 나와요. 그러고 40년 시나이 사막 끝난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또 인구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인구 조사가 두 번이지. 그래서 민수기야. 백성 민 헤아릴 수 인구 조사했다고 민수기인데 원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에요. 오늘 강의의 제목이 광야에서지요.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요. 그런데 이게 왜 언제 바뀌었느냐?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 그걸 BC라 그러지요. 예수님 오신 뒤에는 AD. AD는 안노 도미니, 그래서 이제 라틴어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BC 160년 때 그때쯤 그 당시에 학자 70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그걸 70인역이라 그래. 그때 광야에서는 원래 제목을 민수기로 바꾼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원래 제목이 좋아요. 광야에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 그 고단한 행진했던 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나는 원래 제목을 좋아합니다. 요 광야 사막이요. 아주 영적 의미가 있어요.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예요. 광야 사막. 그런데 이게 험한 땅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기온이 팍 떨어져 추워요.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라. 낮에 뜨거울 때 바위돌이 달잖아요. 밤에 갑자기 추우니까 이게 열이 확 내려가니까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 바위 터지는 소리가 툭툭 나요. 바위 밑에 또 전갈이 있어요. 전갈 아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진해하고는 다르지요. 크기는 그 비슷한데 큰 진해. 탁 물면 20초 안에 죽어요. 바위 밑에 진해가 있어. 또 사막에 불뱀이 있어. 뱀 길이가 20cm인데 통통한 독사예요. 아 무섭습니다. 이 불뱀이요. 몸을 모래에 딱 묶고 머리만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갈 때 잘 모르지. 머리만 들고 있으니까. 지나가면 콱 물면 거품 뿜고 죽어요. 신경이 마비돼가 죽어요. 불뱀이 있는 거예요. 또 이리가 있고 그 곰이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걸 40년간 행진한 거예요. 이 광야 사막을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그래요.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 사막이 어떤 곳이냐. 미국의 월트 브루지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브루지만. 광야를 설명을 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사막이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영어로는 The place of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자리. 태양은 낮에는 내려 쪼이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고 바위 밑에는 전갈이 있고 모래서에 불뱀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런 광야를 40년간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세계 3대 종교가 사막에서 나왔어요. 광야 사막, 미드바르에서. 첫째는 유대교, 유다이즘, 그 유명한 이슬람교, 마호메트교 있지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마호메트교가 시작된 거거든. 그건 AD 7세기에. 물론 기독교, 광야 사막에서.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40일 금식하셨지요? 네. 어디 가서 금식했는지 아세요? 유대 광야에 가서.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부터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세 가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참 그 뜻이 깊어요. 광야가 미드바른데 이걸 동사로 바꾸면 동사. 미드바르는 명사잖아요. 동사를 바꾸면 이 드바 다바르가 돼. 다바르. 다바르의 의미가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줄여서 청종한다. 들을 청자, 순종할 종자.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다 바르요. 그러니까 광야 사막에 너무 의지할 게 없고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 그게 다 바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 원문을 깊이 묵상하면 은혜가 깊어집니다. 다바르의 점을 하나 바꾸면 드바른데 드바르. 지성서예요. 지성서. 그래 여기서 광야 회막에서 그랬죠? 회막. 회막이 이제 영어로는 이전에 우리가 레이기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지요. 회막. 만남의 자리. 회막이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천막이,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 회막이에요. 다른 말로는 타버나클, 성막, 회막 그러는데 그 회막에 하는 역할이 세 가지.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시는 곳. 둘째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대화하는 것. 대화의 수단이 뭐일까요? 기도요, 기도.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주고받고 대화하는 게야. 요즘은 이 대화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대화 그러면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대화하자 그러면 아버지, 지난번처럼 또 뭐 버릇없다고 화내시려고요? 아버지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거지. 대화가 아니에요. 그 현대사회는 대화가 있어요. 대화. 소통. 요즘 말로 커뮤니케이션. 부부가 대화가 살아있어야 의좋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바쁘잖아요. 대화가 없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또 뭐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화를 벌컹벌컹 내면은 그 뭐 말다툼 나는 거지요. 그 대화가 순종한 거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이냐? 회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가 회막이에요. 그런데 회막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가 있어. 밖에는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의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광야 사막이 미드바르고 미드바르의 동사가 다바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다바르의 핵을 하나 바꾸면 드바르. 지성소요.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지성소를 우리 마음에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를 들어가면서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의 첫째지요. 광야 사막의 가장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지성소를 세운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지라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